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저 끝에 계시록 앞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인 계시록 앞에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만 전체 오늘 한 장이기 때문에 이 한 장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전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본의 목적입니다. 이 유다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들무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는 편지다. 그 목적이 3절 4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보내는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중에 말씀에는 없지만 사람이 되라 하는 사람 이야기 우리 한다 했잖아요. 소는 소대라 안 하는데, 개는 개보고 개대라 또 안 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좀 되라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사람답게 안 사는 거죠. 아니 사람인데 사람답게 안 산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게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사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되라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저에게 적용, 하나님이 네 사람 좀 되라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럼 나는 넌 사람인데 왜 뭐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살면서 당신 제가 예수 믿고 좋아진 게 뭐 있나, 목회하면서 좋아진 게 뭐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남이 아니고 제가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 고집대로 살았거든요. 나는 남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악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옳고 내가 막 똑똑하고 내가 힘 있고 내가 잘났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선천적으로는 남을 배려는 하고 남에 대해서 좋게는 생각했지만 제 고집대로 제가 살았지 남 이야기 듣고 별로 이런 걸 모르고 남 욕하고 남 비판하고 남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건 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제가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랬던 것들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는 못난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 내가 가르친다, 내가 이래야 저 사람이 바뀐다. 천만의 말씀이고 내부터 바뀌어 내가 사람이 되어야 가만히 있어가 사람만 되면 사람 되려는 사람들이 사람 된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배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어렵게 뭐 예수를 닮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게 말로 단어로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예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을 내가 보고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도 그렇게 내가 고집스럽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싸우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하는 게 없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다 이걸 보고 성화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되어간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저는 돈이 많으면 좋겠죠. 제가 뭐 큰 목표를 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것보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발전되어간다. 저도 노력하고 화를 내고 싶을 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남에게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뭔가 따지고 싶을 때 한 번 더 접고 그래 기다리면 이건 뭐 해결되는 거야. 내가 좀 손해보지만 내가 좀 참지하고 참아 이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남이 뭐 나쁘게 보이고 남이 엉터리 같은 사람, 고집 많은 사람, 뭐 개떡 같은 사람 봐도 아 그래 언젠가는 저 사람 가능성이 있다. 나 같은 놈도 바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못해서 그렇지 제가 능력이나 뭐 이런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것 때문에 제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이게, 이것만 해도 저한테는 벅찬 겁니다.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니? 뭐 어떻게 됐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덕분에 사람이 되어 가려고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많은,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 잘났다, 뭐 큰 소리 치고, 뭐 따지고, 싸우고,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들 사는 걸 보면, 그게 좋은 삶이냐? 그, 전혀 아니거든. 편안하지 않아, 그런 분들은. 막, 분이 화가 막 자기 안에 있어요. 참는다 해도 언젠간, 그보다는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인내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훨씬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부드럽다는 겁니다. 점점 부드러워져가는 이것이 훨씬 더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가, 성준 씨, 인도의 성자 알아요?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위대한 국민이다 하는 사람,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에 영국군이 인도를 지배했죠.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의 나라니까. 기독교를 세워져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정도로 산업혁명 발전 하나님이 로마에 있던 로마가 점점 부패하자 영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막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막 만들어줍니다. 그게 또 점령을 해버렸네, 인도를. 여러 나라,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그때만 해도 백인 우월주의.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민족,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나 인도 사람, 타인들을 자기들이 지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노예를 삼았죠. 그, 간디가 그 인도 사람이니까. 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법률가니까 철학가고 법률 인도에 가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가가 돼서 변호인 때 해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영국군들이 지배를 했는데 영국군들이 하는 걸 보고 교회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간디가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으려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이 되기는 싫다. 간디가 왜? 당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기독교인이라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싫대. 저 위선과 모순들, 저 우월감들, 그건 예수가 보여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리카 흑인들을, 남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죠? 인간 취급을 안 해주니까. 인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와서도 그러니까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은 싫다. 그러면서 자기 힌두교의 그 고고함을 보여주면서 무제왕 운동으로 그 영국의 핍박에 아무것도 돌아나들지 않고 무제왕으로 늘 싸워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독교의 분이 간디가 만약에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인도 전체가 다 바뀌었을 것이다. 인도 전체가, 왜냐하면 국민들이 간디만 보고 있었으니 예수를 바로 우리가 보여줬다면 간디만 예수 믿었다면 인도가 지금 엄청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 뜻대로 자기가 해석 다 해버리고 성경 말씀도 자기 뜻대로 맞춰버리고 막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막 고집하고 다니고 자기가 맞다는 것만 맞는 거지 마음이 아무리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교회 안에서 아 그건 아니다 하고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이제 실망하죠. 교회 다니고 그래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더니 네 같은 사람 때문에 안 다닌다. 교회 하는 꼴 보면 나는 안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정체됐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빠지고 많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희망이 없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희망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자기들이 판단하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교인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죠. 때로는 제도 짓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간디 말라나, 예수는 좋은데, 기독교인들 사는 꼴라지 보면, 교회 정말로 나는 막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없느냐? 성경에는 이걸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가 있게 만든, 유대교가 있게 만든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되지 않았을 때, 모든 인류를 만들어 놨을 때,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던, 그죠? 하란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나와 같이 한번 살아볼래? 제일 처음 불렀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유대교, 기독교, 그죠? 이슬람이 있는 거죠, 지금. 다 같은 건데 시차를 두고 지금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세계 최대 종교, 가장 크다는 전부 다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유대교도, 이슬람의 유대교, 유대인들의 유대교, 이슬람의, 그죠? 알라를 믿는, 거기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 이러면 아브라함이라고. 그 우리 기독교는 물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같이 살아보자. 예, 알겠다 하고 고향을 다 등지고 가족 다 등지고 왔죠. 왔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살아보자 이랬으면, 여러분, 착실히 믿어야 될 겁니다. 신실하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뭄이 들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나라 가서, 애국 가서 우리 물자 좀 구해오자고 가는데, 이 마누라가 아직 젊고 예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가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이방인이니까, 그죠? 나를 죽이고 우리 마누라를 뺏어갈 거다. 이런 생각하고는, 니 내 동생이라 해라. 이렇게 거짓말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라 하니까 그 왕이 불러가지고, 이거 왕이 불러, 와, 예쁘다. 정말 우리 보기 드문 여자네 해서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한테, 야, 당장 그만두라. 방금 네가 오늘 죽을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너희 자식 똑바로 앞으로 똑바로 이야기해. 진실되게 이야기해. 너희 마누라면서 왜 동생이래 해가 내가 큰 실수를 하게 했냐. 왕이 그렇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얼마나 큰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내 동생이라 하면서, 자기 살라고, 자기가, 이런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한다. 성경 읽어보면.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야곱은요. 야곱은 열두 아들 나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게 한, 정말 유대교에, 우리 기독교에 정말 뛰어난 야곱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뭐, 삼촌한테 가서도, 외삼촌한테 가서도 속이고, 형한테도 속이고, 완전 뭐,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 쓰시더라. 그런 사람. 이것뿐 아닙니다. 성경은 쭉 내려오면서 보면, 아무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조상 최고로 잘 믿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우리 얼마나 우리 요셉 좋아합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 전부 다 무시합니다. 네가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해야 돼. 절할 거야. 꿈에 봐서 하나님이 내 꿈을 주는데 형들이 다 내 발 아래 있을 거야. 이렇게 형을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형한테 쫓겨가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꼴보기 싫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도 성경에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이것뿐 아닙니다. 가면 쭉 읽어보면 라합 기생이잖아요. 매춘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간첩 들어와서, 그죠? 첩보활동 하는데 잠깐 숨겨줬다가 그 망할 때, 그 성이 망할 때, 여리고 성이 망할 때 구원받아서 결국은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아니, 기생이었어요. 매춘부였어요. 지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여자가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바울과 마가는
성교를 같이 떠났습니다. 같이 성교 떠났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그 마가는 가버립니다. 집으로. 바울 이하고 내가 성교하기 싫다 하면서 그 바나바가 왜 그랬나 하니까 안 맞았다 이런 바울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여줍니다. 그 바울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신약 성경의 17권을 지었다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바울마저도 자기가 안 맞을 때는 다투어가지고 보내버리는 겁니다. 뭐 보낸 게 아니죠. 마가가 갔겠죠. 그래 다시 불러서 같이 해라 이러니까 바나바가.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 같이 가죠. 왜 하니까. 아니 나 싫다는 거네 바울이.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안 맞았겠죠. 서로 성교하는.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성경이.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뭐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성질이 불같아서 뭐 아 예수님이다 하고 바다에 바로 뛰어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부인 안 한다 예수님. 내 목숨을 가져가도 안 한다 이랬는데 실제로 예수님 잡혀가는 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난 그런 사람 본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세 번 부인하는 거예요. 모두가 실수투성인 겁니다. 죄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넌 안 되겠다. 넌 자격 미달이야. 넌 내가 쓰고 싶은데 내가 너 분명히 사용하려고 했는데 넌 이런저런 실수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맞잖아요. 정직하고 정말 순수하고 믿음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실수도 그래 너가 이제 실수해보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깨달음이 생기지. 여러분 다윗은요 훨씬 더하죠. 다윗은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고생고생하다가 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성위에서 보니까 밑에 모욕하는 여자가 너무 예뻐. 그러니까 저 여자는 누구냐 하니까 정말 충신 중에 충신 장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러니까 그죠? 그 아내하고 불러가지고 하룻밤 자고 난 뒤에 혹시 아내를 취하고 싶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하는 제일 앞장에 세워놓고 다른 군인들 다 후퇴시키라고 요압에게 지시하고는 혼자 앞에서 돌격하다가 우리아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살인한 거죠 다윗이. 그래놓고 그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죄악입니까 이 다윗이. 그런데 또 다윗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러면 하나님이 또 받아줘요. 유대인들의 지금 유대교의 가장 훌륭한 왕 누구?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게 한 왕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실수 다 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적잖아요. 우리는 남 죽여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돈 좀 가져보려고 내가 좀 편해보려고 남 그죠 감옥에 보내거나 살인을 하거나 우리는 다윗에 비하면 훨씬 제가 적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죠. 우리는 잔잔한 죄를 많이 짓는 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은 잔잔한 실수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희망은 있다는 겁니다. 왜? 아니 이렇게 잘못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또 사용하고 했던 수많은 인물들 아 저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러고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나 내가 듣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쁘다, 돈이 급하다, 뭐 이게 자식이 뭔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 죄인을 쓰시려고 구원하셨는지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수많은 죄인들도 쓰는데 하물며 이 사람보다 죄가 적은 우리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걸어가서 무릎 꿇지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너희들이 포로로 고향 갈 때까지 나는 먼저 달려가서 만들어 놓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걸어가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달려오시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서에 보면 유다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 유다의 가문에서 예수 족보가 나오죠.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유다가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의 유다는 또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는데 배반을 해서 결국 자결하고 마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유다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인 겁니다.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앞에 가면 야고보도 예수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고 예수님 안 믿다가 예수님 제일 큰 형이었으니까 그냥 안 믿고 우리 집안인데 그 목수 아들인데 뭐 형이 뭐 좋은 말하고 뭐 사람들 앞에 이래 해도 저게 신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왜냐면 자기 집안이죠. 그러다가 부활한 예수를 보고 형님의 말이 맞구나. 결국 그래서 형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도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기가 동생이면서도 부활한 예수가 한 모든 삶을 보고 야고보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합니다. 이 유다도 마찬가지죠. 동생이었는데 처음에는 안 믿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오늘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이죠. 유다가 동생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다. 이 유다서는 여러분 그 요한 1, 2, 3서는 2장 또 2서 3서는 한 장이라도 우리가 다 읽어보는데 유다서 잘 안 읽습니다. 사람들 유다서의 내용이 뭐예요? 이러면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읽어도 모르겠다 이러는 겁니다. 뭐라고 해놨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장 안에 있는 이 유다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썼겠느냐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유다가 3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받았죠. 나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마늘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 어렵게 해서 그렇지 쉽게 이걸 풀어보면 여러분 지금 많이 긴장되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긴장 푸십시오. 이 말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 세상 살면 참 긴장되고 많이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긴장 푸시고 편안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편지에 쓰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 고체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말들을 많이 넣었죠.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긴장을 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로마의 노예였죠. 그리고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수 믿는데 뭐 우리가 이제 끝난 것이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데 뭐 이런 것 점이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혼란할 때 이 유다가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긴장 푸시고 편안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이 이야기를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세상 살기 참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를 대하든가 그죠? 하다 보면 뭔 일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 힘들죠. 긴장되고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편안하고 안심하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다가는 망하겠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전부 말이 그래 나갑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 슬슬슬 피하고 뭐 안 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그것보다는 3절에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죠? 하든 했는데 가졌는데 그 차에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단번에 이게 뭡니까? 한 번에 이 말이죠. 단번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주신 이 믿음의 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약에는 단번에 주셨다 한 번에 끝내려고 주신 이 믿음의 도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죠.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어린 양이든 염소든 깨끗한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곡물이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매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으니까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매일 예배드리면 이게 형식이 돼요. 드리나 마나 돼버린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뭐 내가 이제 속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1년에 한 번씩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던 것을 단 한 번에 그것도 제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모든 형식적인 것을 단 한 번에 끝내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도를 그 믿음을 그렇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단번에 이루신 단번에 끝내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권하려고 씁니다. 처음에는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차 지금 교회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이 십자가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싸워가야 된다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러분 그죠?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고 세상에 휩쓸려가 엄마 세상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면 아차 하고는 내가 급하게 이 편지를 이 십자가에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번에 그죠? 단번에 십자가로 한 번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다시 하나님 앞에 죄지었습니다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한 번에 끝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싸우고 지켜야 합니다 하는 것을 쓰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말입니다. 단번에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돈이면 돈, 힘이면 힘, 자기 지식이면 지식, 남들의 힘이면 다 빌려서라도 목사의 힘을 빌리든 장로의 힘을, 신령 진앙 조언을 힘을 빌려서라도 여러분 지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다, 뺏길 수가 있다 이런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당시의 교인들이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너무 세상하고 타협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도 없이 뭐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뭐 이거 좀 하면 어때? 아이고 이제 뭐 우리 끝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죄가 다 없다 하고 이제 천국 간다는데 뭐 이래 하면 어떤지 이런 게 너무 많이 횡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그랬죠? 이 사람이 아니 구원에 대한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나 이런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유다가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꾼 이유는 4절에 있는 4절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만히 들어왔다.
그냥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은혜 받고 교회에서 뭐 치유되고 복 받고 어쩌고 막 이래 되니까 나누고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는 니꺼 내꺼 없이 막 나누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는 이 말이죠. 가만히 들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았다. 아까 말로 징벌없다. 이제 우리는 뭐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고집대로 하던 그대로 세상에 하던 것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어. 끝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엉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모양만 교회 다니고 모양만 교회지 실제로 생활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정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앉아서 실제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십자가의 이 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 흔들리게 되니까 그죠? 그들을 따라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고 구원받았다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건 이미 뭐 예수를 주로 안 믿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세상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구주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나쁘면 안 하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4절 앞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이미 이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뭔가 받을 게 없나? 뭐 어떻게 안 되나? 이런 것까지도 섞여 있다 하면서 5절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이 뭐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옛날에 일어났던 것들을 다 아시잖아요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노예로 해방시켜서 갈 때에 그 노예로 살던 삶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줬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막 구원받아서 좋아하더만은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많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썰어버리고 죽이고 불 속에 잠궈버리고 그 심판을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5절, 6절,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란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로 심판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심판에 그 마음의 정결함이 마음의 경건함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말. 그러니까 이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앞에 쭉 이야기했죠. 앞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또 애굽에서 배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도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이 십자가의 도에 좀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자유하면 되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행위를 많이 한다. 오늘날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건 이거보다 내 삶이 지금 바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나면 한다 많다 이렇게 그 정신이 마음이 십자가의 도가 2등 3등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다음 구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천사 미가엘이 그럴 때도 뭐 그쯤 하면 되지 그래서 넘어간 적도 있지 않나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을 이야기합니다. 10절도 이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이야기, 그 죄들의 싹선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었지 않느냐 하면서 12절에서 13절입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사람들이 앞에 소돔과 고모라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유함을 얻었다 하면서 마음대로 했던 이런 사람들의 삶은 기탄 없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함께 먹으면서 아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그러면서 이 성스러운 예배와 당신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과 기도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쓰는 그렇게 우리는 애쓰는데도 그게 뭐 오히려 망치려고 방해하는 그런 부류에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먹지만은 애찬에 성스러운 성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만 잘 되려고 보신하는 그죠? 뿌리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또 14절에서 16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14, 15, 16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15절입니다. 예, 에녹도 구약에 에녹도 아담의 칠대손이죠. 에녹도 이미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경건한 사람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에녹이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거의 1300, 1200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에녹 때부터 이런 불순한 자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지 십자가에 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자기 칠상 거짓말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당신 곁에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그 굳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방해하는 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꼬리 내리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익이 있을 때 겸손한 척, 착한 척, 그죠? 잘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굳게 서고 바르게 서고 버릴 것과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여러분에게 많이 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미 유다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 19절 또 이어갑니다. 앞에는 구약을 그죠? 에녹이 그랬듯이 가인과 애굽에서 그랬듯이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언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세월이 갈수록 이 내용이 뭡니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조롱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는데, 네 예배하면 뭐하는데, 기도하면 뭐하는데, 반드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뭐, 예수만 종교냐? 기독교만 종교냐? 불교도 종교고, 다, 어? 천주교도 종교고, 다 종교인데, 뭐, 대순진리에도 종교인데, 그게 그거지, 뭐, 그것만 믿는다고 구원되냐?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사람들의 분열을,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인데, 뭔대로? 정욕대로 행한다. 18절 끝에 조롱하는 자, 정욕대로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이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는, 살아가는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모든 악독한 것도 뭐 덮으면 된다. 포장을 해버리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죠? 이러다가,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울타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 언제든지 이런 유혹이 오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 발을 발짝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곁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랫동안 영생을 얻도록, 이 말은 여러분, 뭐, 하늘나라에 살고 이게 아닙니다. 평생을 편안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두 발을 활짝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세상에 쑥 빠져서 이 믿음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의 울타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분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하면서 23절 끝도,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러운 빈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합니다. 22절에서 여러분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절, 3절, 시작. 어떤 의심하신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예. 왜, 우리하고 논쟁할 때가 있잖아요. 뭐, 기독교 중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 반감을 가지고 하죠. 보통 질문, 제약에도 질문할 때는 이미 자기가 던져놓고 이게 말 못할 것이다.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기독교 안에 모순을 차단해서 하거든.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그런 사람이 있다. 그죠? 의심하는 자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그 싸우지 말고, 우리는 막 싸웁니다. 뭐 네가 틀렸다. 결국은 말도 안 되거든요, 서로. 그러면 네가 막 그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뭐 진방, 네 지옥 간다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이 여기 오거든 어떻게요? 긍휼하게 여기라. 부드럽게 대하고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라. 부드럽게 대하고 오히려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많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구원의 도를 여러분들이 전하십시오.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짓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고. 정말 정말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최고로 옳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면
아이고, 내 저런 인간하고 상종 안 하겠다는데, 저런 인간 되면 내 정말 우리 아들이 그래 되면 나는 막, 내가 죽고 말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면, 사람은 불쌍히 여기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워해야 됩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버려야 될, 지켜야 된다. 왜냐면 같이 끌려가서 같이 놀거든요. 엉망되는 줄 모르고, 심판받을 짓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은 도와줘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너그럽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말이. 죄는 싫어도 그 사람마저 미워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24절, 25절 시작. 예. 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넓은새 가족들을 통해서, 그저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뚝 세우시고, 이 말입니다. 세상에 다들 널브러져 있는데 바로 세웠다, 이 말이죠. 바로 세우시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걸림돌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죠. 바로 세우셨다. 걸림돌이 없도록, 그칠 게 없도록 세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흠이 없게 기쁨으로, 이 말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마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점점 되어가면 그게 왜 감사하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거 별거 아니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왜? 내 마음이 그런 게 욕심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게 점점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런 게 별 게 아닌 겁니다. 그렇게 막 잘났다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 바르게 쓰면 좋은데, 아름답게 쓰면 참 좋은데, 지만 잘났다고 하고, 지만 똑똑하고, 지만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오늘 똑똑, 우리 하나님의 우뚝 세우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한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울타리,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뚝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열매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똑바로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하거든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간, 그 마음보다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분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곱게 가야 되겠다, 오늘 이걸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유혹하면서 못하게 합니까? 지금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장인데 오늘 성경 다 읽었으면 되겠어서.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 그렇구나. 이전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글들이, 3000년 전에 쓰였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구나. 우리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한 장 속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짧지만 모든 핵심과 귀한 말씀인 오늘 유다서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면서 유혹하는 여러 악들에게 용감하게 싸우며 승리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중요성, 하나님 안에 정말 가득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짧지만 핵심을 주는 이 말씀 가슴에 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 성령이 가득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